오늘 우리 집에 식사는 카레 스파게티예요. 스파게티를 소금 약간 넣어서 삶아서 건져놓고 지금 포트에다 구운 야채들을 이제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이게 카레 이렇게 카레를 이제 카레를 지금 넣었어요. 이렇게 걸쭉하게 카레를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겠죠. 고기도 듬뿍 넣고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고 토마토하고 양배추가 너무 맛있어요. 카레는 양배추도 넣고 양파 넣고 고기도 듬뿍듬뿍 큰 큼직하게 썰었어요. 파프리카 넣고 토마토를 통 토마토가 열을 가하면은 엄청 이렇게 영양가가 더 상승해요. 고구마도 지금 같이 넣어서 끓이다가 지금 이게 고기도 큼직큼직하죠. 고구마 감자 대신 고구마를 넣었어요. 아 맛있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스파게티 면을 이제 삶아가지고 여기다 끼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카레 스파게티. 우리 가족들은 또 이제 카레 가루를 할 때 그냥 카레 가루를 하면 깊은 맛이 안 나요. 거기다가 이제 하이라이스 가루를 한 두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찻숟갈로 한 두 개 정도 넣어서 이렇게 카레를 하면은 시중에 파는 카레하고는 비교도 뭐 할 수 없을 만큼 영양도 많고 풍부하고. 나는 양배추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음식에는 양배추를 넣으면은 너무 하감작용도 있지만 이게 삶았을 때 더 맛이 깊은 맛이 나요. 고기도 좀 이게 덩어리를 큼직큼직하게 썰어놓고 토마토도 그냥 저기 작은 토마토들을 그냥 통째로 넣어버려요. 이렇게 아주 맛있는 카레 스파게티 카레가 됐거든요. 이제 접시에 담아야 되겠어요.